근데 정육 식당이에요? 김치찌개 간판 안 보이는데. 와. 여기 사인들도 진짜 많이 오셨다. 여기 그리고 원래 줄 서서 먹는데요. 지금 제가 좀 일찍 와서 다행이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 김치찌개가 맛있다 그래서 왔는데 여기 정육 식당 아니에요? 정육점 식당이에요. 근데 김치찌개가 뭐가 달라요? 김치찌개가 고기가 좋고 생고기를 많이 넣죠. 아, 생고기를 많이 넣으세요? 아, 맛있을 수밖에 없네요, 그러면. 잘 먹겠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네. 아, 안녕하세요. 이제 고기 듬뿍 써져 있는 김치찌개 하나 주세요. 하나? 네네. 아, 근데 김치찌개가 얼마나 맛있으면 일단은 생고기를 듬뿍 넣어준다고 하니까 요새 다 웬만해서 냉동고기 쓰거든요. 우와. 어, 진짜 생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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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심시간부터 소주 마시겠는데요?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 자주 오세요? 네, 저는 회사가 여기에서. 아, 그쵸. 여기 회사분들이 많이 오시죠, 여기가. 저도 여기 원래 김치찌개 하면 또 약간 묵직한 맛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엄청 깔끔하네요. 맞아요. 진짜 생고기 쓰는 데가 흔치가 않은데. 빨리 봐야 돼요. 아, 그쵸. 오늘 저도 놀랐어요. 맛있게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 김치가 김치찌개 용으로 직접 김치를 담그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맛이 없을 수가 없는 게 직접 담그신 김치까지 이제 딱 쓰시니까. 그리고 육수 다 드시고 나면 이게 아쉬운 육수거든요. 리필 해달라 그러면 리필도 해주시면 돼요. 어! 어, 감사합니다. 라면 사리는 어디서도 맛있어.